라라의 쇼핑 철수. 서울에서 홀로 자취 중인 직딩인데요. 야근이 잦아서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 집에 가보니 집에 갈 때마다 주인을 반겨주는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개와 고양이 둘 다 좋은데 둘 다 키울 여력은 안 되고 어떤 동물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약간 제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저도 방송 활동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면은 강아지랑 고양이 키우고 싶어서 알아봤어요.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야근이 잦아서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요 말 듣자마자 이분은 개든 고양이든 키우시면 안 되는 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옛날에 무슨 다큐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반려동물을 그냥 무작정 키우면 안 되는 이유? 맞나요? 네. 자기의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오랜 시간 집을 비워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들 혼자 있을 때 막 집에 있는 거 막 다 뜯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주인 냄새 맡으려고 어떻게든 막 이 애정 결핍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고통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잠깐 나 집에 들어왔을 때 누가 나 반겨줬으면 좋겠어서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는 건 저는 이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이 강아지한테 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바에는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같은 애인을 하나 사귀셔가지고 애인을 하나 만나셔서 이 외로움을 충족시키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정말 그래도 난 외롭다 그러면 이 반려동물 중에 그 혼자 잘 노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북이 거북이 혼자 목 하나 빼고 들었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혼자 이렇게 잘 노거든요. 거북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 애완용 뭐 그 새우 이쁘게 생긴 그 애완용 새우 뭐 많아요. 4차 산업혁명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AI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애들 진짜 재밌게 잘 놀아주거든요. 차라리 그런 또 다른 외로움을 충족시켜줄 만한 상구를 여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생각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의 쇼핑 초이스. 자, 늘 이게 전 제일 재밌어요. 남자친구랑 싱가포르로 100일 기념 여행을 가는데 부러워. 100일도 부럽고 여행 가는 것도 부럽다. 호텔 인피니트 풀이 넘나 멋진 곳이에요. 와우. 남자친구랑 물놀이 할 때 뭘 입는 게 좋을까요? 자, 비키니 아니면 래쉬가드. 일단은 솔직히 몸매에 자신 있으신 분이면 이거 고민사연으로 안 보내주십니다. 당연히 비키니거든요. 사실 슬픈 얘기지만 저는 지금 거의 30년 동안 비키니를 딱 한 번 입어봤거든요. 언제 한 번 입어봤냐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70kg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을 때 딱 한 번 입어보고 한국에서 못 입어봤어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인 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당하게 외국 갔는데 어떠냐 비키니만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당당해도 주변 시선 때문에 불행해지더라고요. 안 쳐다보는데도 내가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옆에서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나 찍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즐기시지 못할 바엔 사실 래쉬가드가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자친구랑 가는 그러니까 그냥 안에 비키니를 입으세요. 비키니야 야한 걸 입으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 래쉬가드 입고 사람들 많은 데서 래쉬가드 입고 촬영하다가 둘이 있을 때 벗으세요. 둘만 있을 때 벗고 예쁜 사진 찍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굳이 하나만 골라야 돼요? 아 근데 해외 가서 래쉬가드 입은 사람 보면 다 한국 사람이다. 진짜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다들 제일 말랐는데 제일 래쉬가드만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도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막 입고 당당하시거든요. 그 밖에서 사진 찍어야 될 때 래쉬가드 입으시다가 풀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좀 가려지거나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남 신경 안 써도 될 때는 벗고 노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라의 쇼핑 초트로 초이스. 30대 초반의 여자 직딩입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새로 이사하려고 발품해서 여러 집을 찾아보았는데 두 집을 놓고 고민 중이에요. 두 곳 다 전에 살던 옥탑방보다는 훨씬 좋아요. 첫 번째, 와 디테일하다. 2억 풀옵션 7평 원룸 신축 오피스텔. 두 번째 집은 1억 15평 투룸 15년 된 빌라. 과연 둘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두 개 가지고 고민했거든요.
진짜로. 15평 아무것도 없는 거에 필요한 거 채우잖아요? 그럼 다시 7평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7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 지금 똑같아. 그 다음에 신축 오피스텔이냐, 15년대 빌라냐. 이건 좀 차이가 크죠. 저라면 저는 사실 집순이가 아니었어요. 맨날 밖에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사를 제가 마음에 드는 데를 무리해서 갔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리해서 갔더니 집순이가 되었어요. 무슨 소리냐? 집이 좋으면 집 밖에 안 나가요. 왜냐면 내가 낸 월세, 내가 낸 이자가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공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막 일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들이려면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의지. 의지에 굉장히 도움이 주는 게 환경이다. 그 환경이 지금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이시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자기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비싼 신축 빌라에 가시는 게 본인 일도 잘 되고 집 안에서 막 긍정적인 기운도 많이 받고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신축 오피스텔 굉장히 깔끔하고 그냥 집에 들어선 순간 안어 지르고 싶어요. 그리고 보안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15년 된 빌라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더럽기 때문에 가끔 벌레도 나오고 깔끔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청소도 좀 자주 해야 되고 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선택하시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제가 막상 조금 무리해서 집을 구해서 가보니까 또 이렇게 갚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갚아나가는 또 맛이 있어요. 집은 그만큼 중요하다.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을 선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지금 라이프타임으로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대신 고민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찾는 즐거움, 라이프타임!